학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아라고. 이 집을 하나. 아, 네. 반갑습니다. 만나는 중학 개바톤들이었거든요. 개바톤 이쪽이 많으니까. 나는 개바. 그때 사귀는 애 아직 사귀는. 아, 걔한테 해서 안 되는 질문을 한 번. 여보세요? 나 지금 끝났어. 아, 강의 끝났어? 네. 나 이제 출발해. 열심히 다녀와. 뭐 하고 있을 거야? 이번 주에 또 퀴즈 있어가지고. 어. 온라인 강의 그거 다 들어야 돼. 너 착실하게 수업 듣는다니까 수상한데? 큰일 났어. 왜? 지금 차 찍으니까 3시간 반 걸리네? 엄청 먹긴 하다. 아니, 각오하고 아니, 가야 돼. 그런 타워든가. 뭐, 지금 집에 오는 거야? 어. 너 보고 출발할 거 그랬나? 갔다 올게. 걱정되네, 3시간 반 동안 또 운전하려면? 운전은 상관없는데, 제 시간에 도착할지 안 할지가 걱정이지. 아따, 알겠어. 잘 쉬고 있어.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디너구리 없이 홀로 가는 서울인데, 제가 오늘 서울을 가는 이유는 저희가 6월 18일 익선동 야간개장이라는 행사에서 공개방송을 초청을 받았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일단 미리 관계자분들하고 회의를 하러 서울을 가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종로 체크인. 우리 같이 서울을 가봐요. 사실 휴게소 메뉴 중에서 핫바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아니 소세지. 근데 지금 소세지를 케찹이랑 머스타드 발랐다가 먹으면 난 100% 옷에다 흘릴 거기 때문에 오늘 그냥 토스트를 먹기로 했어요. 종로상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회의가 익선동에 있는 가게 중에 한 군데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서 거기로 가야 돼요. 집에서 출발한 지 거의 지금 4시간 반 만에 도착을 했어요. 머리가 산발이 됐어. 우와! 인사라도 나는 자리를 펼치마지만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근로서울의 부대표 호초비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서울의 본부장이고. 저는 유튜브 휴게소 운영하고 있는 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진행상을 대충은 말씀드리면은 11개 매장에서 아마 15개 정도 콘텐츠가 같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섭외는 다 됐고요. 네온밀크까지 그냥 섭외 다 완료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새로 오신 이제 디아님
유튜브 라이브. 요거는 장소를 한번 보시고 뭐 적합한지 아닌지는 이따가 한번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근데 대략적으로 혹시 생각했던 게 있으시면 저희도 일단은 공개 방송 같이 라이브 방송 하려고 예정인데, 혹시 그래가지고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게 어디까지 네. 가능한지. 장비 지원이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 앉아 있을 수 있는 책상, 와이파이 가능 여부. 네. 네. 요거까지만 하면 일단 방송 준비는 가능한데 네. 거기서 조금만 더 욕심 부리면 네. 빔 프로젝터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저희가 거기 현장에 오신 분들하고도 이제 그 채팅으로 소통하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요거 예산만 혹시 이렇게 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아, 네. 네. 그럼 오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장소나 이런 거 보실 분들은 남아서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회의가 끝나고 장소 보러 갈게요. 이쪽 오시면 어딘지 알려. 아, 네. 했었거든요. 이거 완전지 민자. 형사들이 또 이쪽 이쪽이 완전 많이 있어요. 아. 두 개로 섹션이 나눌렸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5층 집이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 공간은 너무 이쁘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완전 뚫려 있어서 오픈마이크랑 소리가 커지실 수 있어요. 저희가 하는 데는 괜찮은데 네. 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가 이걸 열어두면은 매장으로 소리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좀 제한적이어서 이런 도넛점수 2층도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2층이 원래 유튜브 이렇게 좀 아 네 그래서 이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매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나가서 올라갈 수 있고요. 아이도 어떨까?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하시면 네. 저기서도 볼 수도 있고 여기서도 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거기 좀 애라다고 이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네. 이게 얘 때문에 지금 살짝 애매해가지고 워터민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고 아무튼 네. 오히려 2층이 아파트 맞을 수도 있죠. 여기 선배님이 계시지만 저도 나름 유튜브 촬영을 했었어요. 좀 냅다가 망한 유튜브. 유튜브가 망하면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이 안에 한번. 여기가 딱이네. 더 와보니까. 테이블도 치우면 또 넓어. 아, 그러면 여기도 왔다 갔다 하겠네. 네, 네. 여기 좋은 거 같아요. 약간 부동산 집 보러 온 거 같은데. 이 집으로 하시죠. 이 집만 한 데가 없어. 아, 네. 저희는 근데 방송하기에는 여기가 제일 좋긴 할 것 같아요. 그 집으로 결정하시죠. 감사합니다. 아,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저희도 시청해 주셔가지고. 아, 아니에요. 사실은 섭외하고 싶어도 이렇게 뭔가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되게 막 막연해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나중에 언젠가 야간개장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오 대박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에요. 네. 제일 고생 많아 다 기획하시고 아니 아닙니다. 다들 재밌게 하자 이래놓고 막 다 가는 아이씨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좋은 장소를 구걸 부디 여러분들께서 많이 와주시길요. 그러면 안녕. 오랜만에 집에 가기 살짝 아쉬웠는데 베이사나이 동기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술 한잔하고 갈라고.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서울 체크인 찍고 있다고 지금. 나 혼자 지방 살다 지금 서울 올라와서 굉장히 약간 좀 즐거운 듯한 느낌의 픽션이에요? 아니 픽션이 아니라 나 그래도 갑자기 꼈는데 또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좀 좋아요. 네, 왜 이렇게 착한, 그런 마인드 왜 이렇게 착한 척해요? 아직 덜 취해가지고요. 반가워요. 웰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에이징업.